네, 반갑습니다.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9번째 시간이고요. That's what I did it 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what I did it 에서 전형적인 표현은 That's what I mean 정도가 되겠는데요. mean은 뭔가요? 의미하다 라는 뜻이잖아요. I mean 하면 내가 의미하다 라는 뜻이고요. That's what I mean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이야기잖아. 내 말이 그 말이잖아.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That's what I mean은요. 사실 가장 우리가 영어 처음 어렸을 때 배웠던 I am a boy 라는 표현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자, 이 표현 보시면 A는 B이다. 이 등식관계를 설명하고 있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at은 is what I mean 해서요. A는 B이다 라는 등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what I mean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명사절인데요. 원래는 I mean this. This가 아니야 I mean that. That도 아니야 그러면 뭐게 해서 what I mean 앞으로 이동해서 what I mean이 된 형태인데요.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말이 그 말이지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. 자, mean 대신에 want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? That's what I want. 그게 내가 바로 원하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하나만 더 해볼까요? think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? think. That's what I think. 그 생각이 바로 제 생각이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.